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빈자리가 조금 크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상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체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안쪽입니다. 안현범 오른쪽. 이쪽에서 슈팅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정말 총알 같은 슈팅이에요. 스코어 4대2. 그렇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박태성 선수인가요? 도망가고 있습니다. 슈팅 된 선수가 아니라 전반전부터 굉장히 많이 뛰고 있었던 권순영 선수였죠. 예. 권순영 선수가 저렇게 뛰면은 권순영 선수보다 또 어린 선수들은 자동으로 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제주가 찬스를 잡았습니다. 완대손 있고요. 오른발 들어갑니다. 반대쪽에 완대손이 있었지만 자신이 가져갔던 그 찬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대로 오늘은 뭐 수비 쪽으로 곽태성이 갑니다. 네. 자, 한번 쳤고 반대쪽 낮게 슛. 와, 실점하네요. 네. 바로 한 골을 또 내주는군요.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자, 뺏겼고 정면에서 김두현 세워둡니다. 오른쪽으로 곽태성. 곽태성의 크로스. 그렇습니다.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어요. 들어갑니다. 2대1. 머리로 튕겨냈습니다. 중앙에 곽태성 다시 한번 띄워줬습니다. 이광선 들어갔어요. 1대1 동점. 자, 이제 동점골 이후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죠. 네. 네. 뒷공간인데요. 자, 오프사이드가 아니에요. 그대로 왔어. 막힙니다. 자, 윤보상이 선방입니다. 아, 잡아내면 내려줍니다. 조르징요 내주고 김기현 내줬습니다. 곽태성 있습니다. 곽태성의 크로스 반대편 비공간 잡아놨습니다. 슈팅 찬스 슈팅 막힙니다. 아, 성남의 선수보다 또 어린 선수들은 자동으로 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제주가 찬스를 잡았습니다. 완대손 있고요. 오른발 들어갑니다. 반대쪽에 완대손이 있었지만 자신이 가져갔던 그 찬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전북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김영철은 스포츠 카를 바꿨다 느낌이에요. 예. 자, 왼쪽. 자, 박원재. 오피스에도 좀 시즌 10골 선수가 익숙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도 최강의 감독이 좀 노림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네. 레오나르도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이제 측면 레오나르 오페즈 없이 측면 공격이 좀 약화가 됐었는데 자, 헤드로 다시 밀어넣습니다. 측면으로 두 명 에우사입니다. 터치업스에 있고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부터 두 팀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자, 세컨볼 싸움의 유닐록입니다. 유닐록. 이광선의 클리어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서울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벌리죠. 좋죠. 박스 안쪽. 이제 넣어주는 팀이 분위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김병호. 다시 툭 쳐놓고 자 들어갈 때 하비오 본즈가 다시 한번 측면으로 밀어줬습니다. 좁은 공간 정조국 세 명의 에어싸입니다. 송승민 돌파 역시 쉽지 않아요. 이를 권한진이 메워주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공을 따냈고요. 왼쪽 라인 부근에서 옆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포항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반전 이 패스 미스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 넣어줍니다. 골을 지켜줄 거라고 믿음이 있는 거죠? 네, 아 왼쪽 측면 밀고 올라갑니다. 전출에 따라서 깊숙하게 살짝 꺾이는데요. 왼쪽 걷어내고 에피소드의 스윙입니다. 그렇죠. 피투의 이제 그 프리킥 자체는 크로스바를 막고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유상 골키퍼의 얼굴을 맞고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자체 골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네, 골 터치요. 체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안쪽입니다. 안현범 오른쪽. 이쪽에서 슈팅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정말 총알 같은 슈팅이에요. 스코어 4대2. 그렇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네. 상대 팀으로부터 계속해서 집중 견제를 받거든요. 네. 이걸 이제 벗어나는 게 그렇죠. 자, 스페인가 네. 박영지입니다. 박영지 오른쪽으로 페널티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영지 뒤에서
가운데 중앙으로 찔러주고 루카스 반대 방향 네. 박혜성 정남의 공격 오른쪽 측면에서 반대 방향 크로스 올라옵니다. 남준재가 떨궈놓고 오 걷어낸다는 공이